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다른 스펙업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. 메이플에 존재하는 익숙한 것과 매일만의 생소한 스펙업 수단이 있어요. 먼저 하이퍼 스탯입니다. 프리셋으로 일반 사냥형, 보스 전투형 따로 할 수 있으나 바꾸기 귀찮은 저는 보스용으로만 찍어두었습니다. 스탯 추천 타입을 보면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스펙이 낮아 최대 데미지는 찍지 않았어요. 꿀팁, 레드 메소로 찍는 것이 좋습니다. 프리셋은 400 크리스탈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매엠에만 존재하는 업적 명예 배지입니다. 업적 레벨을 완료하면 이렇게 명예 배지가 생기는데 총 3가지를 끼워 보스형 사냥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. 보스형 치피, 물공, 마공, 치화 양형 파경, 경험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퀵 세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업적 목록은 이렇게 있습니다. 보스가 어려운 편이네요. 하위 보스가 가능한 부캐릭이 있으면 채우기 더 편합니다. 더스크 이후는 제 스펙상 어렵네요. 다음은 익숙한 듯 약간 다른 매엠의 유니온입니다. 레벨 총합 효과가 따로 존재합니다. 다음은 메이플과 같지만 효과는 약간 다른 유니온 지도 점령 효과입니다. 직업군 효과는 도적 치명타 피해 최대 15%, 법사 파경 최대 15%, 전사 최대 HP 최대 4만, 해적 경험치 획득 30%, 궁수보공 최대 15%입니다. 메이플처럼 보스형, 사냥형 따로 저장해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추가로 주얼이 존재합니다. 주얼로 이렇게 추가 스펙업이나 경험치 획득을 할 수 있으며 SSS급으로 맞출 경우 세트 효과도 존재합니다.